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내 활동이 제한이 되면서요, 야외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또 늘고 있죠. 수상 레저 면허 시험 응시자도 많이 늘어나면서 김포와 한강에 PC 시험장을 추가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인천 해양경찰서 수상 레저계 유상준 경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유상준 경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인천 해양경찰서의 조종면허 PC 시험장이 새롭게 개설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좀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수상 레저 분야 또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두세 명의 작은 인원으로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상 레저 활동자도 늘게 되었고,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SNS 등에서도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면허 취득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는데요.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발맞춰 김포의 조종면허 필기 시험, PC 시험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포뿐만 아니라 서울 및 인천 PC 시험장도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응시 부탁드립니다. 예. 그 기존에 김포 파출소하고 한강 파출소가 이렇게 새로 PC 시험장으로 이렇게 바뀐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치안 수요에 따라 기존 한강파출소와 김포파출소를 수상레저 PC 시험장으로 변경하고 치안 수요에 맞게 경기 김포시 대곤면에 있는 대명항에서 2월 7일부터 새로이 대명파출소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화 초지대교 인근에 있는 대명항에 이제 파출소가 생겼군요. 그러면은 이곳 그 치안 현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대명 파출소는 기존의 출장소로 운영되다가 접경 지역 해상 치안을 강화하고 대명항 어선 입출항의 안전 관리를 위해 파출소로 승격하여 운영하며, 대명항은 강화도와 김포를 잇는 초지대교 인근에 위치하여 선박 통행이 많은 구역 중 한 곳입니다. 이에 연안 구조정과 순찰차를 배치하여 국민들이 좀 더 향상된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대명 파출소에서 해양 경찰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그리고 현재 그 PC 시험장 운영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인천 해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장은 인천 해양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시험장과 경인아라뱃길에 있는 김포 PC 시험장, 서울 여의도 한강 인근에 있는 서울 PC 시험장 총 세 곳이 있습니다. 김포와 한강 PC 시험장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나중에 확대할 계획이며 하루 6회 시험이 진행되고 각 시험은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시험 시간은 9시 30분, 10시 30분,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16시 30분 모두 6회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해양경찰서 안에 위치한 PC 시험장은 월, 수, 금, 주 3회로 운영하며 1일 시험 횟수 및 시험 시간은 동일하니 응시자분들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접수는 인터넷 접수와 직접 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접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접수는 수상레저 종합정보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접수 외에도 수상 레저 활동과 면허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사항이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방문 접수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험 준비물은 증명사진 한 매와 신분증, 그리고 응시료 4,800원입니다. 네. 그 응시자분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까? 응시자 결격 사유가 있는데요. 14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과 무면허 조종 위반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 결격사유 등 법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종 면허에 대한 설명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분들 중 최대 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운영하시고자 하는 분은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종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득 절차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수상안전교육 이수위 순서로 진행되며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 필기 및 실기시험장이 있습니다. 시험장별로 시험 일정이 상이하니 확인해 보시고 원하시는 지역에서 응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허는 일반 조종 1급, 2급, 그리고 요트 조종 면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수상 레저 활동에 적합한 수상 레저 면허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인천해양경찰서를 비롯한 각 지역 해양경찰서 수상 레저계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닷을 다는 그 뭡니까? 그 요트도 저 면허를 따야 되나 봐요? 네, 요트도 다 면허를 따야 돼가지고요. 요트, 네,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힘듭니까, 그 요트? 저도 한번 따보려고. 그렇게 뭐, 아니 왜 네. 비웃으십니까? 아, 전 비우기까지 따면 안 그래.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 이게, 네, 요즘에는 많이들 따고 계셔가지고, 예. 충분히 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필기나 뭐 실기나 할 만하다. 뭐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을 비롯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소규모 야외 활동이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며 내수면뿐 아니라 해수면에서도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주의 사항을 꼭 확인하시어 안전한 레저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김포 조종면허 PC 시험장을 추가 개소하여 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 곁에 가까이 있으니 2급 상황 발생 시 통합신고번호 119로 전화해 주시면 즉시 출동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아침에 출근하시기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도 방송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닙니다. 예, 자, 아닙니까?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 유상준 경장과 함께 했습니다.